맞선을 받지 않아. JSA와 반치광을 막 끝내신 뭐 완전 대스타셨기 때문에 그냥 저의 바람이었죠. 송강호 선배를 염두에 두고 그 역할을 썼지만 아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캐스팅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역할은 송강호 선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니까. 그런데 대사를 첫 영화부터 실패한 감독이 어떻게 송강호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송강호는 무명의 연극 배우 출신이었습니다. 뭐 구걸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배우들이 영화사 문을 들어갈 때는 자기들이 보자고 해서 간 건데 좀 뭐 이렇게 뭐 오디션을 봤든 얼굴을 봤든 얘기를 나눴든 어떤 결과에 대한 통보가 있어야 줘야 되는데 그런 결과의 통보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좀 약간 무시당한 느낌이랄까. 자 오늘 동선 가르쳐주세요. 봉 감독과 송강호의 인연은 모텔 선인장의 조 감독으로 캐스팅 때문에 잠깐 만났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배우 송강호는 봉 감독의 조 감독 시절을 기억하고 주저없이 그의 캐스팅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장문에 어떤 삐삐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이번 작품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같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좋은 기회에 다시 뵙고 싶습니다. 이런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예의 바르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저에게 녹음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치밀한 연출력에 송강호의 완벽한 연기가 더해져 영화 살인의 추억은 당시로선 기록적인 500만 관객을 끌어들였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는 영화는 망한다는 공식을 깬 봉준호의 대반전이었습니다. 범인이 안 잡히고 끝나서 관객들이 과연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뭐 환불소동 나면 어떡할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모 제작자님께서는 이건 말이 안 되고 가상의 범인을 누구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을 때려잡으면서 끝나야 된다. 저는 그게 이 영화만이 가진 어떤 그 스토리만이 가진 힘이자 파워라고 생각했었어요.